170쪽, 이제 19번째 동그라미래요. 금학자, 금학재, 휘연, 역, 본미, 복서, 자카구, 수유설, 주위, 의리, 자카님, 약과위, 의리, 자학시에, 하불직술, 일건, 문자를, 역중용태학지서에 언의리이효인하고 수득획팔괘즉심고함 양효다길하고 음효다흉하며 우간타 소처지비여하니 역중에 대개 양길이 음흉하고 간역유 양흉이 음길자하니 하고함 개유당위하고 유부당위하니 약당위불이하고 불당위미지면 수양이라도 역흉이니라 역중엔 각시 정길이요 불중요 불정길하여 도실이 정이요 불증설이 부정하니 여점득 건괴의 고시대형이나 하즉운 이정하니 개정즉비요 부정즉불리는 시리지권년이 성인지지교의 우기간이라 대솔시군자무요 비소인도적의 소득절취용이니 인거운 역위군자무요 불위소인모의 극효 극혼이라 그것까지 딱 뜻이죠. 금학자 이제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휘언 역 본위 복서 작하고 여기 본래 복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꺼려하고 수요설 주위 의리작하니 그리고서는 요구하기를 어떻게 요구하냐면 의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하기를 요구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약 과위 의리 작시에 과연 의리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면 지었다라고 할 때는 하 불직술 일건 문자를 어찌하여 곧바로 한 건의 문자 기술하기를 문자 쓰기를 여 중용 대학지서에 언 의리이 효인하고 그렇다면은 중용이라든지 대학 같은 그 글에 의리를 말해서 사람들을 깨우친 것 같이 하지 않고 수득 획팔괘즉 심고 반드시
흑팔계, 팔계 근 것을 얻게 되게 한 것은 심, 무슨 까닭이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글에 뭐냐면, 추역은 본래 복서 때문에 지은 것이지, 이게 의리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글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딱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양효다길하고, 이게 이제 주역 부는 큰 원칙이에요. 양효다길, 음효다흉. 거기 8자에다가 써보세요. 양효는 길한 것이 많고, 음효는 흉한 것이 많아. 주역책이 그렇단 얘기예요. 우, 간타, 소처지, 지위, 여하니, 그러면서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가 처한 바의 지위가, 위치가 어떠한가를 봐야 돼. 즉, 1, 2, 3, 4, 5, 6, 이 순서대로 있는데, 1자리에 양이 오고, 2자리에 음이 오고, 3자리에 양이 오면 득정을 한 거예요. 바른 것을 얻은 거예요. 양의 자리에 양이 오고, 음의 자리에 음이 오는 것은 득정. 그 다음에, 이 밑에 1, 2, 3 중에서 2는 가운데잖아요? 그 자리는 득중을 한 거예요. 득중, 득정. 그두 가지 개념을 아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지위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 중에 대개 양길이 음흉하고, 그역 속에는, 대체로 양은 길하고, 음은 흉하며, 대체는 그렇게 써 있는데, 간역 유양흉이 음길자하니 하고 이 아마 십중팔구는 양길 음흉인데 그 간간에 양이 흉한 것도 있고 음이 길한 것도 있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근데 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요. 개유당위하고 유부당위하니 문제는 당위와 부당위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도 있어. 이게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 주역에서는 길흉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처한 위치가 득중이냐, 득정이냐, 부득중이냐, 부득정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이냐, 부당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 야, 당위 불이하고, 만약 마땅히 해야 되는데에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인데도 하게 된다면, 수 양이라도, 비록 양이라 하더라도, 또한 흉하게 되더라. 그거 어렵지 않죠? 네. 역 중에 각시 정길이요, 역 중에는 문득, 정길, 곧으면 길한 것이 되고, 정길이라는 말은 곧으면 길함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불증유 불정길하며, 일찍이 부정, 곧지 못하면, 가만있어 봐. 불증유 부정길, 곧지 못한 것이 길함은 일찍이 있지 않았어요. 곧지 않은 것은 길하지 않다 이거죠. 도시 리정이요. 그것은 모두 다 정, 곧은 것이 이루은 거고. 불증설 이 부정하니 일찍이 부정, 바르지 못한 것, 곧지 못한 것이 이롭지 않다는 말이니. 여 점득 건괘에 마치 건괘를 점으로 얻었다면 건괘 맨 앞에는 원형 이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고시 대형이에요. 원자는 으뜸 원자니까 원형 할때 원형이라는 말은 주자는 크게 형통하다고 했거든요. 정자는 원코, 형코, 이코, 정이다 이렇게 풀었지만 하즉 그런데 원형이며 원형이나 이정하니라 이렇게 다 했거든 주자는 크게 형통하지만 이정이다 곧게 나가야만 이롭다 이렇게 했거든 그 말에 이제 그걸 풀이한 거예요 아래인즉
크게 형통하다고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운 이정하니 곧게 나가야 이롭다라고 말을 했으니 그 말이에요. 개 정즉이요 대개 곧으면 이롭고 부정즉 불리는 곧지 바르지 못하면 이롭지 못한 것은 지리지 권련이 지극한 이치의 권도 권열아 이거든. 권열하는 것은 그 범위라고 할까요? 지극한 이치의 그 범준에 있는 것이니 성인지 지교 성인의 지극한 가르침이 우기간이라 그 사이에 붙여진 거예요. 원형이라고 하면 끝났잖아요. 크게 형통하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정을 쳤을 때 크게 형통하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밑에다가 이정하니라 이정이라는 말을 또 썼단 말이죠. 그 사이에 성인이 그런 말씀을 첨가했다 이거예요. 우기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인 지교를 붙였다. 대솔 시위 군자설이요. 대체로 이것은 즉 주역은 군자를 위해서 설. 그것은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군자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비 소인 도적의 소득 절취용이니 소인배라든지 도적들이 절취로 얻은 바를 위해서 즉 절취해서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도둑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역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야 동쪽 집으로 가야 얻겠냐 서쪽 집으로 가야 얻겠냐 이럴 때는 점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흰거운 그 말을 꼭좀 기억해 주세요. 흰거 선생이 말하되 역위 군자 모요 불이 소인모라고 하는 그 말을 꼭좀 알아두세요. 역은 군자를 위해서 도모한 것이지 소인배를 위해서 도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고 바른 일, 옳은 일, 그 일을 하면서도 갈림길이 생겼을 때 점을 치는 것이지. 옳지 못한 일, 그러지, 그런 일은 점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군자를 위해서 만든 거지, 소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역은 군자가 읽는 글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죠? 극호라. 그 말씀이 아주 극도로 좋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은 극도로 좋은 상태에서 강의를 딱 끝내야 돼.